헤어진 지 두 달 된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 갈 수 있는 남자는 흔하지 않아. 근데 나는 예, 갔다고 쿨하게 어? 근데 누나 배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 뱃속에 있는 애 준석이 형 그 시발 개새끼 그거 그 애가 확실하겠죠? 응? 신랑이 의사니까 지은지 아닌지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겠지. 그럴 거야. 아, 뭐 매일 그랬던 건 아니니까. 아이씨, 그냥 아, 오늘 같은 날 그냥 죽고 싶네. 에? 가자고요, 그쪽 집에. 우리 집에 왜? 같이? 왜? 그냥 술 한 잔 더 하자고. 아,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우리 집 안 돼. 방 하나에 이불 하나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여자 안 돼. 큰일 나,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응? 연태구나. 아,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어머나. 저기요.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저기요. 저기.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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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봐요. 저기요. 저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유정훈입니다. 네. 아니, 그쪽 말고 이분이요. 보호자분 아니세요? 보호자요? 아니, 선생님 댁에 계시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이에요?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 되나? 경찰서? 이거 뺀다. 진짜 뺐니? 너 진짜 뺐어? 그거 어디다? 아, 술 취해서 생각이 안 나, 이씨. 잠깐만. 만약 그랬다면 이 여자의 몸속에는 한 번 쌀 때마다 빠져나간 나의 울챙이들이 2억에서 3억 마리쯤 들어있을 것이고 우린 두 번 했으니까 그럼 울챙이들은 평균적으로다가 약 4억여 마리?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4억여 마리의 나의 건강한 울챙이들이 그녀의 몸속에 아직 살아있을 것이고 국가수의 물세트 먹는 압박감식과 경찰의 치밀한 과학수사를 거쳐 나는 이 여자를 집으로 유인! 맛있겠다.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일부러 죽으려고 택한 데가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어디까지 기억나요? 내 이름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통성명도 없이 그냥 바로 했는데. 그래도 그건 기억나는 모양이시네. 저기 혹시 그 우리 그거 할 때 뺐어? 야! 그걸 왜 빼? 원래 남자들은 빼고 하는 거 더 좋아하지 않나? 누가 그래? 남자 플러스 여자 마이너스 콘돔 이코로 위대한 탄생 몰라? 난 늘 쓴단 말이야. 듀렉스, 페더라이트, 울트라, 초박형, 초초박형! 그게 좋은 거예요? 콘돔 판매 1위. 보통 콘돔보다 20% 얇아. 아무리 그래도 맨살보다는 느낌이 그냥 별로라던데.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알고 싶어요? 누군데? 김준석이.
오빠가 주는 건데 먹어야지. 왜? 이게 유산균 덩어리거든. 야야 먹지마 먹지마. 하기 싫은 거 하지마. 너 왜 애한테 그걸 억지로 먹여? 이상한 애야 진짜. 그래요 좀 너무 심한 거 같아. 야 애들 보는데 내가 너한테 못 먹는 음식을 주겠니? 자 얼른 먹어봐. 오빠가 주는 거야. 먹고 얘기해. 얼른! 뭐? 맞아 정시우. 김준석이 전 여자친구 정시우 맞아. 근데 왜 하필 나야? 왜? 도대체 우리 집에서 왜? 복수하려고. 뭐? 그쪽 집에서 죽어야 그놈한테 바로 통보되지. 미쳤구나 너. 미쳤어. 거기 왜 날 끼워넣어? 나 쓰러져 있을 때 예뻤어요? 뭐? 예쁘게 죽고 싶었거든요. 몰라. 그 상황에 그걸 누가 기억해? 기억 안 나. 기억 난다고 해도 지울 거야. 아, 넌 나한테 진짜 미안하지도 않냐? 우리 집에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미안하지도 않아? 뭐 그쪽도 주연 언니 못 잊었잖아. 근데 어쩌나? 이미 물 건너 갔네요. 주연 언니랑 그놈은 지금 신혼여행 중이고 우린 낙동강 오리알인데 오리알끼리 자버려서? 너 몇 살이야? 너 왜 이렇게 말이 짧아? 침대 위에선 서로 바쁘니까 반말했다 쳐. 여긴 침대 아래야. 어디서 반말이야? 그게 지금 중요해요? 됐어. 너 다시는 만날 일 없으니까 서로 찌질하게 굴지 말자고. 찌질. 그러네. 천하의 찌질이네. 병신같이 전 남자친구 결혼식에 꾸역꾸역 갔다가 그 좋아하는 연어초밥도 하나도 못 얻어먹고 아무하고나 막 자고! 아무하고 나라니! 아무하고! 하여튼 난 늦었으니까 먼저 간다.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대리 불러요 대리! 바보. 운전해달라는 건 핑계고 너 너무 보고 싶어서. 시우야 우리 한때 정말 좋았었는데. 난 닥터 넌 셰프 서로 이쁘장한 꿈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연이랑 결혼하게 됐는지. 병원 개업이 뭐라고. 갈게요. 시우야 돈은 내가 금방 갚을게. 삼촌님 너한테 큰돈일 텐데 최대한 빨리 갚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시우야 아마 이 결혼 오래 못 갈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어.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서둘렀어. 그래서 후회해. 시우야 제발 부탁인데 나 한 번만 말해주면 안 되겠니? 집에 가서 해달라 그래. 미쳐가지고 이게. 아! 왜 나랑 잤어요? 원나잇 몰라 원나잇. 한번 자고 굿바이. 왜 이래 쿨하지 못하게. 이게 물파스를 달고 사시나? 쿨한 거 되게 좋아하시네. 그쪽이 조연 언니랑 쿨하게 헤어지는 바람에 난 준석이 쿨하게 놓쳤는데. 너 말이다. 현재 너의 임무는 복수가 아니야. 보란 듯이 잘 사는 거지. 난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산다. 이거 이게 진짜 복수야. 사람은 다 한 번 사는 거다.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뭐니 그게.
울어? 미안해. 미안해. 아, 미쳤어. 내가 미쳤네. 미쳤어. 맛이 달라. 어? 저번이랑 맛이 달라. 그럴 리가. 그 애들하고 수업하고 회식하고 감자탕 때문인가? 어떡하지? 뭘 어떡해. 버스 안 오면 택시 부르면 되지. 아니, 그거 말고 우리. 네. 다 채울까? 응? 딱 몸친 거기까지만. 10개 다 채우고 빠이빠이. 어때? 좋네. 그러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맞네. 춥다. 나 갈게. 어.